포항 지진의 원인이 밝혀진 뒤 정치권은 여야 할것 없이 한 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 입지 선정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북구 지역위원회는 시민이 최우선인 만큼 이해관계를 떠나 포항 지진 범대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 지원비 1,847억 원과 추가 복구비 651억 원, 의연금 354억 원, 2,257억 원이 투자되는 특별도시 재생 사업 외에 정부의 지원을 추가로 이끌어내고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과정은 포항시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이든 아니면 정부 지원책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포항시에서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책임부터 묻는 것은 지진을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입지 선정과 운영 과정, 미소 지진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호도하려는 행태를 멈추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조속한 국정조사. 이에 앞서 포항 지역 각계각층의 직능급 대표들로 구성된 포항 111호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하지 않아도 배상받을 길이 열리는 데다 주택 외에 상가나 공장, 학원 등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최대한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포항 지진과 관련된 비슷한 청원이 수십 건에 달하는 데다 지난 22일 올린 청원이 이미 5일이 흘러 뒷페이지로 밀리면서 청원자는 2만 명선에 불과해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포항 지진 범대위는 4월 2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대회를 갖고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